인천에서 비행기로 4시간 반, 사이판은 작은 섬이지만 자연이 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공항에 내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도 건물들보다 초록초록한 풀들, 새파란 하늘이 더 많이 보여서 진짜 휴양지에 왔구나 이런 기분이 팍팍 들어요. 연평균 기온이 26에서 28도의 열대성 기후로 1년 내내 물놀이 하기에도 좋은 사이판. 그래서 보통 사이판 하면 여러 수상 액티비티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물놀이 말고도 사이판은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 섬입니다. 섬 정중앙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 타포차우산에서 산악 ATV를 타볼 수 있습니다. 와일드한 타포차우산의 길을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스릴과 경치 둘 다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액티비티예요. 충분히 연습하고 난 후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에버그린 언덕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사이판 섬과 바다는 와 대자연이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운 좋게 바다로 떨어지는 예쁜 무지개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타포차우산 ATV 상품을 예약하면 보통 호텔로 픽업 드랍을 다 해줘요. 사이판에서는 호캉스도 빼놓을 수 없죠. 주로 섬 왼쪽의 해안선을 따라 호텔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이판 자체가 섬 휴양지라 호텔 올인클루시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웰컴 디저트부터 조식,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 애프터눈티까지 구성도 꽉꽉 차 있어서 숙박 기간 내내 배고픈 걸 몰라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라 음식도 우리 입맛에 잘 맞죠. 또 올인클루시브 상품에는 식음료 서비스뿐 아니라 여러 액티비티들도 포함되어 있죠. 먹고 놀고 쉬고 하다 보면 하루가 오히려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이판의 신의 가라판 지역에는 사이판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가보는 기념품샵 I Love Saipan과 ABC가 있는데요. 그 바로 옆으로 면세점인 티 갤러리아 그리고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대형마트 조텐마트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효율적으로 쇼핑하기 좋죠. 사이판스러운 기념품이나 간식거리를 원한다면 I Love Saipan과 ABC. 미국스러움 가득한 식료품이나 간식거리들을 사오는 소소한 재미를 원한다면 조텐마트를 가야 합니다. 가라판 지역에서 쇼핑하기 전후 가볍게 식사나 군것질을 할 곳도 제법 있는데요. 맥도날드에서 촉촉한 시나몬 롤로 당 충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로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예쁜 야자수해변도 있어요. 방콕 영상에서도 우기에는 비가 개고 난 뒤 테두리가 선명한 예쁜 구름들을 볼 수 있어 좋아한다고 했었는데요. 사이판에서도 우기에 구름 보는 재미가 남달랐습니다. 현실 구름이 뭔가 더 그림처럼 느껴지는 마법을 느낄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또 비가 개고 난 직후에 별빛 투어를 가면 그림 같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인공조명이 거의 없는 사이판의 매력이죠. 만세절벽 별구경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가볼 수 있지만 저희는 호텔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통해 가서 조금 더 쾌적하게 누워서 구경을 하다 올 수 있었어요. 저희가 별빛 투어를 한 만세절벽은 사이판 섬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사바네타 곶과 라구아카탄 곶 사이에 있는 절벽입니다. 흐린 날에도 웅장함이 느껴지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가 절벽 바로 밑에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사이판에 살았던 수많은 일본인들이 만세를 외치며 뛰어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사이판은 3박 4일만 머무르기엔 너무나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벌써 다음 사이판 여행 때는 어디 어디를 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엔 또 다른 매력들을 천천히 즐기다 오고 싶네요.